처음엔 딱 6개월만 살자며 시작했던 남해 살이. 이젠 마음을 바꿔 쭉 눌러앉아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애기들하고 그림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곳이 왜 남해냐 묻는다면 이곳에서 비로소 하늘을 볼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여기 남해 내려오고는 계절을 확실히 알고 시간에 대해 흐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닷가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부부의 특별한 남해 일기를 만나봅니다. 경남 남해 바닷가를 마주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 웬만해서는 사람 구경 쉽지 않다는 그곳에 부부의 분식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람 불어서 손님 있겠나? 있겠는데 집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도 온 한 팀이 왔더라도 하고 가야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진짜 오늘은 한 팀만 왔으면 좋겠다. 조금만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네, 여기는 저희 할아버지 집을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손수 호민 가게입니다. 무작정 남해 살이를 하고 싶어 비어있던 울가를 고쳐 분식집을 열기로 했답니다. 골동품이나 다름없던 문짝과 자개 장롱까지 대부분 할머니가 쓰던 세관살이로 실내를 꾸몄습니다. 자개롱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부피가 너무 커서 놔두기에는 애매하고 해서 제가 문짝만 살려가지고 이렇게. 잠시 시골 외가에 놀러와 누구든 쉬어가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소박한 분식점. 손님들이 왔을 때도 여기 할머니집, 할아버지집 온 느낌으로 저희가 주고 싶은 마음에 추억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살려가지고 저희가. 처음엔 시골 마을에서 장사가 되겠느냐며 말리는 이들도 많았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건 맞지만 큰 욕심 내지 않겠다는 부부의 조용한 뚝심으로 밀어붙여 열게 된 작은 식당. 저희는 같이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분담하지 않고. 메뉴는 부부가 평소에도 즐겨 먹는 분식으로 정했답니다. 식당 운영부터 메뉴 개발까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오롯이 둘이서 힘을 합했답니다. 요리는 대부분 남편 담당. 해물라면에서 떡볶이까지 소꿉장난하듯 집에서 먹는 맛이 특징이라면 특징. 제가 떡볶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랑이 해주는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때 먹었던 거,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 너무 맛있었는데 그걸로 해보자. 내가 이거 비주얼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다 탄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시골 마을까지 손님들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요즘 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동네 이제 할머니들 막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집 모여가지고 막 부침개 해먹고 뭐 콩 갖다 주시고 뭐 깨 갖다 주시고 이럴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랄까? 저는 도시에 살았으니까. 분식점이 자리 잡기까지 가장 큰 지지를 해준 분들은 다름 아닌 동네 어르신들. 할머니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우리 곱판장이 너무 고맙다. 어디 있나?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내가 천년만년 살아야 되겠다. 이웃집 부녀회장님은 가게 문 여는 날부터 단골 손님. 행여 손님 없는 날은 일부러 와서 매상을 올려주고 가셨답니다. 양파도 챙겨주시고. 장사를 한다서 할게. 아 여기 무슨 장사가 되겠나. 집을 딱 수리를 해놨더라고. 수리해놔서 아이고
네 장사가 되겠나? 할머니 댁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시골 마을로 직접 찾아든 젊은 부부가 기특하고 고마울 따름. 손도 떠고 이렇게 더 맛있는 거 맛있어. 솔직히 저희가 아무리 음식을 해도 할머니 입맛에 맞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손맛이 좋으신데. 근데 이렇게 잘 드셔주시니까 감사하죠. 먹고 하기에는 맞죠? 시골 사리의 정과 이웃 간의 따뜻함이 이런 거란 걸 가르쳐 주셨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꽤 인기 있는 남해. 분식점에 단골 손님이 늘어난 이유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남해사리를 시작한 지 3년 된 권진영, 이준민 부부. 같은 마을에 사는 동네 주민입니다. 맞아요, 같은 동네에 사는 마을 주민이신데요. 이분들도 서울에서 귀촌하신 분들이어서 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든 한 뭐 5분만 차로 나가면은 바다나 산으로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되게 행복해지기 쉬운 곳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뭐 먹을래요? 오늘 이것저것 다 먹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오빠 뭐 먹을 거야? 맛있는 거 다 챙겨주세요. 알았어요. 드릴게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단골 손님 오셨으니 섭섭지 않게 차려야죠. 비슷한 시기에 남해사리를 시작한 두 부부는 나이도 비슷해 친구처럼 이웃처럼 지내고 있다는데요. 6개월 살아보고자 그냥 쉬고 어차피 집도 안 팔고 그냥 좀 쉬다가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눌러 앉아. 긴 여행으로 생각했던 남해사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해사리를 시작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행 원래 처음에 왔던 거. 프로그램으로 왔다가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제가 서른에 여기 왔는데 20대는 이제 서울에서 보냈으니까 30대는 좀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게 커서 두려움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꿈꿔던 거를 할 수 있겠다. 도시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여유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아 한 발 한 발 나가는 삶. 두 젊은 부부가 남해사리를 꿈꿔온 이유입니다.